톡톡 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전진영입니다. 지난 8일 막을 올려 17일 동안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구었던 제22회 소치 동계올림픽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폐회식을 마지막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제 전 세계인의 시선은 4년 뒤에 개최지인 우리나라 강원도 평창으로 쏠릴 텐데요. 오늘은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이 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은 하계대회였던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으로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동계올림픽을 열게 됐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2018년 2월 9일부터 25일까지 17일 동안 평창, 정선, 강릉 일대에서 전 세계 80여 개국에서 선수와 임원 약 6천여 명이 참가해 열릴 예정입니다. 경기장 시설 배치는 설상경기존과 빙상경기존으로 구분돼 총 13개 경기장이 이용되는데요. 스키점프, 봅슬레이, 스키 등의 설상경기는 평창의 알펜시아와 보광 휘닉스파크, 정선 중봉, 용평 리조트에서 그리고 스피드, 피겨, 쇼트트랙, 컬링 등의 빙상경기는 강릉 코스탈 경기장에서 열리게 됩니다. 단계별 추진 계획에 따라 2단계 본격 준비 단계에 돌입한 평창올림픽은 개막 2년 전인 2016년 말 모든 시설의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엠블럼은 한글의 평창 초성 피읍과 치읒을 형상화하고 올림픽의 오륜기와 한국 전통의 오방색을 넣어 만들었는데요. IOC의 일정에 따라 올해에는 마스코트 개발을 추진하고 이후에는 슬로건과 포스터 등의 순차적 개발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진영이었습니다.